자, 이제 계속해서 일반부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부 경기 일단 분위기만큼이나 굉장히 뜨겁게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디펜딩 챔피언이 개막전 경기로 나오고 그리고 약간의 리빌딩이 좀 생기면서 사실상 이제 오히려 우리는 팀이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약간 취객 난동처럼 들어와가지고 네. 갑자기 전문가인 척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깜짝 놀랐네. 네, 일단은 일반전 경기 준비가 됐습니다. 김수현 아나운서와 함께 내용 한번 만나보시죠. 서든어택의 뮤즈 아이유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일반부의 경기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16강의 막을 열 두 팀을 만나보기에 앞서 일반부의 공식 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부의 공식 맵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방스 제3보급 창고, 드래곤로드 트레인, 데저트 2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익숙한 맵들이죠. 이 전장에서 펼쳐질 선수들의 활약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부의 매치업 살펴보겠습니다. 2017 서든어택 챔피언스 리그 개막전. 일반부 16강 1경기에서는 제닉스톰과 쿠거게이밍이 맞붙습니다. 서든어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투표 결과만 봐도 제닉스톰이 얼마나 강력한 상대인지 알 수 있는데요. 프로방스 드래곤로드 트레이너서 펼쳐질 두 팀의 경기. 과연 반전 결과가 탄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럼 경기를 펼치게 될 두 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하며 절대 강자 위엄을 제대로 과시한 제닉스톰. 우리 아래 모든 팀은 평등하다는 말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자, 이에 맞설 팀입니다. 오로지 제닉스톰만을 저격하겠다는 쿠거게이밍입니다. 팀으로서는 아직 이렇다 할 경력은 없지만 패기만큼은 어느 팀에게도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제닉스톰을 꺾을 만한 실력까지 갖춘 팀인지는 경기를 통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7 서든어택 챔피언스 리그 일반부 패자는 즉시 탈락하게 되는 네모칸 토너먼트 방식에서 과연 어느 팀이 살아남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개막전의 주인공 제닉스톰과 쿠거게이밍을 직접 만나보시죠. 자, 2017 서든어택 챔피언스 리그 일반부 16강 1경기의 주인공인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제닉스톰과 그리고 쿠거게이밍을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걸음 발자취가 사뭇 다르기도 하고 정의연 소비자 여유 있는 저런 제스처 자체도 그동안의 이 부대가 얼마나 본인들 위주로 흘러갔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일단은 지금 제닉스톰에 대한 이성근 선수, 신봉 이성근 선수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성근 선수가 사실 전성기 때 기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전성기 때인지 울산일 때 정말 화려하고 정말 뭐 폭발력 있는 피지컬을 보여줬다면 지금 이제 얼마나 노련함으로 이제 승부를 보여줄 것이냐가 지금 제니스톰에서 이제 완성된 이성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진행형이 될 것이냐를 아마 보여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강자가 아니라 현재의 강자라는 것을 네. 증명하고 싶겠죠. 제니스톰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뭐 개편이 되긴 했지만 지난 시즌 우승자 3명과 준우승 큐센의 2명이 또 한 명 있고 원에 또 5명이 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경기력을 역시나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쿠거게이밍과 제닉스톰이 현재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제닉스톰을 한 명씩 한 명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팬들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설명이 될 정도로 별 설명이 필요가 없을 만한 그런 선수들의 집합체입니다. 네, 사실 몇 년 동안 여러 시즌 내에서 이들이 보여준 발자취와 명장면들은 진짜 서든어택 끝이었거든요. 그런 플레이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느껴볼 수가 있는 네. 거고요. 아마도 근데 부담감이 다른 선수들보다도 이성근 선수가 아마 부담감이 가장 클 거예요. 왜냐면 팀 내에서 이제 김성태 선수가 지금 타종목으로 종목전향을 하고 사실 이제 타종목으로 종목전향하면서 이제 개인 방송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볼지 굉장히 인기몰이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대회의 중압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김성태가 빠지고 그 자리에 이성근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근이 물론 잘했던 선수고 잘하는 선수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김성태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을 이성근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메워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오늘 경기를 지게 되거나 고전을 하게 된다면 이성근 선수가 화살을 아마 많이 받을 거예요. 자, 그만큼 이원준과 이성근
자, 김성태와 이윤상의 그 그림자를 지워버릴 수 있을 만한 플레이. 아, 팬들은 기대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야지 현대 제니스톰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토너먼트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미스, 실수, 긴장 이런 것들은 이 시즌의 어떤 특별 인사와 매한가지라서 국어 게이밍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사실 인터뷰에서 제닉스만 아니면 된다고 해서 제닉스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그 안에서도 박병권 같은 경우에는 또 대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무대 저런 강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부스 안에서 좀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제 구호 네. 게임이 되겠는데 여기서 자이언트 킬러의 역할만 해준다면은 이제 앞으로 주목받는 그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제 국어 게이밍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어떤 서드 어택 선수들 팀들을 티어 구분을 만약에 한다라는 사이트나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때 지금 오늘 개막전 경기에 좀 전에 소개됐던 제닉스톰이 1티어급이라고 한다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국어 게이밍은 저는 1.5티어급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티어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잘하는 멤버고 경험치가 충분한 선수들인데 이렇게 다섯 명이 모였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이냐, 그리고 지난 디펜딩 챔피언 제닉스톰을 상대로 어떤 가치를 아니 컬러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사실은 관전 포인트예요. 이거 우리 쪽 네. 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글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래, 여성분이신데. 네. 그리고 온상민에서 아래 잘생겼어요가 좀 마음에 많이 들려요. 아니 그냥 우리 셋이 그런 거로 해요. 그냥. 네. 그냥. 네. 아, 네. 네. 갑자기 머리를 네. 네. 다듬어 달라고 했는데. 아, 이 정도면 뭐. 아,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수북하신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빈둥산인데요. 뭐. 네. 그게 매력이잖아요. 네, 뭐. 네. 네. 자,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험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조금씩 일단은 네. 제닉스 스톰만 잡자는 얘기인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거의 우승하자는 거랑 다름없는 분위기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최대 이변이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은 제닉스가 어떤 흐름으로 결승전을 갈까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국어가 사고를 친다면 대형사고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회 경험이 뭐 커리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1세트는 일단 좀 잘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룹 A의 16강 경기입니다. 제닉스톰과 국어게이밍 첫 번째 세트 박수와 함께 프로방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만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프로방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로방스가 워낙 대회에서 사용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선수들이 특히 좀 제닉스톰 선수들이 이 프로방스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각각의 팀에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오, 블루가 먼저 압박을 감히 안 들어가죠? 지금 성광 플레이잖아요. 네. 성광 던져놓고 지금 이성근 선수가 비롱 쪽을 지금 임준영 선수와 같이 이제 그 셋업 플레이를 해준 건데 사실상 이렇게 이거는 사실 어떤 전술적으로 와 고난도의 전술이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상대방이 지금 약간 소위 말하는 약간 속된 말로 쫄아 있을 거야. 네. 약간 좀 뭐랄까 좀 위축돼 있을 거야. 위축돼 있을 거야. 네. 뭐 이런 거가 사실은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제니스톰 입장에서는. 자, 근데 이걸 들어오지 마 뒤쪽. 와, 들어온 걸 몰랐어요. 센터를 열어놨기 때문에 정연성! 몰랐습니다. 대쪽 일단 미사일 지역에서 정연성 대기 중. 아, 근데 진짜 그래도 쿠어 게이밍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를 떠나서 와. 진짜 센스 있는 게 지금 비록 쪽을 들어가서 임준영과 이성근의 듀오예요. 야, 여기도 멀었죠? 예, 고기 멀었죠? 아, 진짜 영리하게 잘하네요. 네. 이게 내가 너가 거기 있는 걸 안다면 나는 성강으로 널 잡을 수 있어라는 거를 군더더기 없이 플레이해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수들일수록 잘하는 선수들일수록 플레이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영역을 빼앗겼을 때 뜸들이는 것보다 공격적으로 갔던 판단의 그거는 좋았는데 네. 그 이후에 대처가 너무 좋았던 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성근도 오히려 빠져있는 곳에서 그 지원 폭이 또 절벽이 네. 들어갔잖아요. 이게 사실 1라운드는 제닉스톰이 가져갔지만 국어 게이밍도 그래도 연습량이나 어떤 그 이해도 면에서는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게 센터 쪽 상압박스를 지나서 센터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럴킹한 숨어있는 선수를 배치를 하면서 잘라주는
선수들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플레이를 했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 잘라주는 커팅하는 네. 플레이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의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제니스톰의 플레이 이후에 그 상황을 응용해서 내가 뚫어내겠다라는 반대쪽을 뚫어내겠다 풍선 효과를 노려보겠다를 했단 말이죠. 임진 대결인 줄 여겼죠. 이게 자, 네. 진짜 잘하는 게 이승규가 시야를 봐주고 이승규가 야 온다 그러니까 임준영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볼 거기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진짜 호흡이 너무 좋아요. 정연섭 와 야 지금 기가 막히네요. 아예 A를 완벽하게 틀어막아서 이렇게 되면 이현서 선수하고 이성호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 플래시뱅을 잘 쓰지 않으면 어느 한 곳을 뚫기가 좀 애매해 보입니다. 지금 그 정도의 두툼함이에요. 자 이현서가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정연섭은 미처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이성근이 또 더군다나 이렇게 여기서 잡히더라도 이성근 선수가 B숏에서 지금 숫자로도 맞춰줬네요. B숏에서 이렇게 견제를 해주고 시간을 끌어주는 동안 지금 시간이 그만큼 소비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성근이 잡아줬으면 더 베스트인데 아마도 이승규는 돌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리 이동을 했고 나만이야 진짜 영리하네요. 그리고 뒤에 자 1대1입니다. 자, 하지만 이성호의 체력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 이원준과 1대1 상황.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원준 선수가 만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원준 선수가 B를 선택하는데 네. 지금 라운드 타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네, 30초, 32초. 체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거 권총으로 네. 지금 알고 있어요. 체력이 없다는 걸. 그래서 브리핑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원준이 스나를 안 들고 TRG를 안 들고 그냥 덱을 들고 있거든요. 자 이성호가 지금 뒤쪽 네. 돌아오면서 한 대 맞으면 끝나요. 들어왔어요. 원거리. 자 여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니스톰이 여유 있는 두 개의 라운드가 지나갔습니다. 와 근데 진짜 좀 짜임새가 있네요. 두 명의 스나이퍼가 A든 B든 그 킹다인 롱라인을 봐주면서 나머지 라이플러들이 몸을 내놓는 게 아니라 폭을 들고 브리핑에 의한 백업폭 전개가 되다 보니까 국어가 경기 초반부터 두 명이 잡히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국어 게이밍도 이제 기본 오더 자체가 그 베이스에서 부스팅을 통해서 이제 방을 빨리 먹고 그 다음에 전진하는 수비들이 전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빠른 리스폰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막고자 하는 수비 지향적인 플레이가 지금 오히려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 제니스톰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이제 정연석 근처로 한번 떨어졌습니다만 네. 일단 살짝 데미지는 많이 받진 않았고요. 네. 사과 박스는 지났습니다. 지금 세미스톱이요. 네, 여기서 정연섭. 어차피 이제 정연섭이나 그러니까 제니스톰의 의도는 퐁퐁! 네, 아웃사이드 수비 포메이션을 하려고 한 거예요. 네. 와, 아웃사이드로 빠지려고 한 거라서 이거는 의도된 대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일단 B사이트에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제니스톰이 움직임을 좀 바쁘게 갖고 있는 가운데 네. 여기선 임준영 대기중 이성호가 들어올 걸 노려보고 있습니다. 집바꾸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원준하고 이성근이 오히려 B를 비워두고 역으로 전진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뒤를 잡으러 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예. 이원준이 어떻게 보고 있죠? 근데 네. 이게 지금 내가 우리 팀이 아웃사이드 네. 포메이션을 하면서 잡혔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과박스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우린 비워두고 기다리지 말고 와. 가자. 네. 아. 자 뒤쪽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있어서 먼저 네. 중앙에서 쭐러주는 장면이 있었고 야 근데 네. 진짜 잘하는 게 김현석이 어떻게 보면 국어의 에이스거든요. 유일하게 4강 커리어가 두 번이나 있기도 하고 근데 김현석을 비쇼 쪽으로 중간 겨냥해서 넣어주면서 위폭으로 두 개 던져주면서 시야를 조핑에 들어갔는데도 정연섭이 샷발에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의 시작이 아예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영역 싸움도 일단 안 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성호가 먼저 들어서 중앙 통로에서 네, 처음 엔트리킬 해주네요. 지금 네. 처음으로 좀 엔트리킬 레드 쪽에서 국어 게임. 이거는 좀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잘하는 팀의 강점을 우리가 항상 보면. 그런데 지금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가 됐습니다. 네. 코게이밍이 사후 브리핑으로 또 한 개의 데미지를 받아서 지금 0대4가 됐어요. 엎친 적인데요. 이거라도 잡아내야겠죠? 네. 근데 후방이라는 맵 자체의 밸런스가 네. 사실은 레드가 그래도 조금 더 해볼 만하거든요. 그렇죠. 밸런스가 한 네. 40%는 넘어요. 좀 해볼 만한 맵이에요. 근데 4대1로 마감하는 것 자체가도 사실은 코게이밍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후반전에서.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후 브리핑으로 인해서 포인트 하나가 더 제니스톰에게 주어지면서 4대1로 일단은 전반전이 끝이 나고 이제 후반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프로방스가 물론 뭐 드래곤 로드나 이런 맵도 매한가지긴 한데 어떻게든 호흡적인 부분이 안 맞아떨어지면 난이도가 좀 있는 맵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스팅에 의한 어떤 그 플래시뱅에 의한 연계나 아니면 위폭을 두 개 던져서 각도를 좁히고 들어가는 빠른 러시나 이런 것들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조금 어렵게 경기가 된 감이 좀 있어요. 네. 아마 근데 쿡업 게이밍이 좀 적잖이 당황했을 게 쿡업 게이밍이 그래도 준비해온 지금 오더 자체가 센터 쪽. 그러니까 프로방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센터라는 말씀을 제가 모든 맵이 그렇습니다만 매번 드리는데 쿡업 게이밍이 오늘은 센터 싸움을 계속 걸어보려고 센터 진입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니스톰이 그럴 때마다 센터를 비워두고 아웃사이드 포메이션으로 바꾸면서 뒤쪽 라인에서 상대방을 싸먹는 오히려 들어오게 한 다음에 싸먹는 장면이 많았고 상대방이 들어왔다는 브리핑이 되면 그 다음에 오히려 롱을 찔러서 상대방이 뒤를 다시 잡으러 가는 맞아요. 이런 그림이 짓바꾸기 플레이가 제가 두 번 정도 성공하면서 쿡업 게이밍의 에임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제닉스가 수비 때 선택했던 1라운드의 그 전진 형태 때문에 쿡업이 템포를 좀 많이 놓쳤어요. 전진 형태 한 명이 잘리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양쪽 롱을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에서도 위폭이 좀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쿡어가 이거는 적지 않게 좀 당황하긴 했을 겁니다. 이게 제닉스도 멤버들이 사실 또 그 이 프로방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기도 한데다가 자신감이 또 일단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맵 구성이 사실은 좀 더 가려고 했으면은 트윈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이게 프로방스하고 하필 그 다음 맵도 드래곤 로드. 드래곤 로드 제닉스톤 막강한 맵 아닙니까? 제일 잘하죠? 네. 네. 국내 최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포인트 쿡업 게이밍에 더 압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그 사후브리핑에 관련된 벌점이 지금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이번 시즌 참가하는 많은 팀들도 한번 경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은 좀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선수들이. 네, 맞아요. 네. 지금 이게 세트를 날리는 것은 그 벌점을 주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서 잘 못 주는데 한 라운드씩 그냥 툭툭 그냥 팁 아니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용돈 주듯이 한 라운드씩 이렇게 줘버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외국 많이 갔다 왔나 봐요. 팁 준다는 얘기도 하고. 아니 이제 아, 영어를 많이 하시길래. 아니 제가 그냥 용돈. 네네네. 와. 부족했어요. 자, 이 안쪽으로 한번 이번에 제니스톰 슬쩍 들어오는 느낌은 네. 있었습니다만 이성근이 조금 뽑아들었죠? 이성근이 여기까지 진입시키기 네. 위해서 앞뒤로 조이는 숏에다가 위폭을 두 개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숏 라인을 지금 보시면 이성근 선수가 에이저 후크 쪽에 있었는데 네. 이건 좀 손해인데요. 임준혁이 또 이렇게 반대쪽을 흔들어주면 네. 쿡어가 전방위적으로 압박당해요. 지금 전체 맵 보시면 이성근 선수가 에이저 후크 쪽에 같이 이성근 야 진짜 이런 홈플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상단의 킬 로그가 뜨는 상황을 보시면 임준혁이 지금 키를 올리자마자 이성근 선수가 A 쇼스 했다가 찔렀잖아요. 임준영이 브리핑이 됐고 임준영이 한 명 잡았다. 그러면 A쇼스에서 내가 움직여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가능 범위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찔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브리핑에 관련된 네. 챔피언의 힘 아니겠습니까? 샷도 자신입니다만 나오자마자 뒤쪽에서 일단 이거 보세요. 절대 혼자 안 나가요. 절대 혼자 안 나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데 한 라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볼 수 없는 지역인데 레이더를 확인하고 브리핑을 하면서 한 선수가 싸워서 킬 로그가 뜨자마자 우리 팀이 아웃되고 치돌든 상관없이 물론 뚫었을 때 더 이상적이고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성근이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이 장면을 권찬이 놓치고 지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권찬은 뒤로 빠질 때 뒤를 잡힐 수도 있고 이성근의 브리핑에 의해서 바로 백업이 될 수 있으면 양각이거든요. 네. 자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권찬인데요. 이성근이 정말 마우스를 놓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네, 이거는 뭐 옆쪽에서 네, 놓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네.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사일에서. 자 이러면서 벌써부터 세트 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첫 번째 세트를 너무 좀 쿡업 게이밍이 일방적으로 좀 내주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A쇼트 전진을 당해서 임준영에게 한 명 잡혔을 때부터 이거는 진영상으로 쿡어가 휘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준영이 방에서 한 명 딱 잡는 순간 A쇼트 대기하고 있던 그 이성근이 바로 박스 뒤쪽으로 찔러버렸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이미 승부의 시소 싸움이 흘러간 거죠 사실은. 이거 이성근이 또 변수입니다 이거. 깊숙이 들어왔고 못 봤어요. 자 이제 중앙 통로 여주현이 남은 곳에서 두 명 대기 중. 네. 센터 문 쪽에서 정현섭 선수를 또 이렇게 허락하면 네. 부담 될 텐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왜냐면 제가 그래서 센터를 비워두는 것보다는 네. 지금 뭐 다행히 잡았죠. 찔렀죠. 이러면 정현섭 뒤쪽. 하지만 여기서 권찬이 주고받는 그림을 하다가 수비가 불리해질 상황이 오기가 좀 높아지거든요. 더군다나 세트 포인트를 찍어놓은 그림이라 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봤어요 지금 이원준이 오른쪽 박스에 있다는 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성호가 돌아서 A쇼트, A방까지 정찰됐을 때 아무도 없다는 걸 브리핑을 해준다면 B쪽에 두 명이 긴장감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거에 대한 충분히 네. 막아낼 수 있을 만한 흐름입니다. 저는 그나마 정연섭을 지금 B숏에서 잡아냈기 때문에 네, 맞죠? 이거는 네. 네, 충분히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이거는 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네네. 상당히 불리한 숫자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약간 네. 선수의 변화가 필요한 이원진과 이승규. 정연섭이 아까 B숏을 성공을 했다면 진입하는 걸 A숏이든 B숏이든 잡아내고 선택을 해서 진입을 했다면 B롱으로 진입하는 선수들이 수월하게 들어가죠. 아무래도 시선이 분산되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힘싸움을 지금 제닉스톰은 포인트적인 이득으로 힘싸움을 걸어 보는 거고. 이쪽 던졌는데요. A 사이트 쪽 던졌는데. 열심히 던지고. 일단 아주 들어왔습니다만. 아오. 오. 이원준. 아 진짜 이원준. 자 일단 던지고. 일단 던지고. 플래시뱅 이후의 플레이가 지금 사실상 시선이 엇갈리면서 지금 이원준 선수가 오히려 정돈된 플레이, 정돈된 샷을 던져줬거든요. 한 명 이거 양각으로 쪼여올 때 한 명만 빨리 잡혀버리게 되면 이거 이원준 선수한테 네. 1대 4 세이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스 뒤에서 롱 쪽을 네. 먼저 자르면 몰라요. 여기 옵니다. 여기. 저 자, 오른쪽 박스 봤어요. 자 오른쪽 박스에서 어깨 걸고 싸우고 있거든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이거 처음에 시집할 때 잡았어야 되는데 날아가는 순간 힘들다 힘들어지죠. 본인도 알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쿠어 게이밍.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좀 먼 상황. 이게 사실 뭐 극수비 맵이 아니어가지고 연달아 모든 라운드를 가져간다는 게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 후반 포함해서 방금 전 라운드가 쿠어 입장에서는 그나마 잘 전개된 맵이었죠.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연섭을 잘라낸 게 사실은 도움이 된 거예요. 정연섭을 못 잘라놨으면 아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권찬 선수 대놓고 보네요.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기 B 사이트 안에 들어갑니다.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네. 일단은 완전 바라봤습니다만 박병건과 한 명씩 누웠고요. 자, 근데 반대쪽으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좀 더 봐야 돼요. 그렇죠. 정연섭이 안 돼요. 전형적인 양각 싸움인데 양동 싸움인데 양동 싸움에서 둘둘 주고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리한 거는 제니스톤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좋았어요. 포근요. 자 시간 끊는 거죠 이거는. 뒤로 돌아오는 김현석을 만약에 정연섭이 끊어준다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네, 한쪽을 잘라내면. 그렇죠. 김현석을 잡으면 양쪽을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못 끊었어요. 1점 2점 2선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김현석 조금씩 조금씩 쿠거 게임이 올라옵니다. 초반에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교전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 그림이 만들어낸 거고 김현석이 결과적으로 집착하게 잘한 거니까 아마 정신 없은 거예요. 네. 사운드 플레이 자체가 안 돼요. 이런 상황은 김현석도 이제 과거 시즌에서 우리가 또 네. 승리 닮은 얼굴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아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네. 검증을 많이 받았던 그 바로 그 선수 아니겠습니까? 2년 전에 핑투가 갑자기 네. 막 미친 듯이 4강까지 뚫어냈을 때 그때 에이스가 김현석이에요. 맞아요. 네. 네, 김현석에서 라이플 중에서도 지금 거의 뭐 엄청난 힘이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묘한 상황이 생겼는데 네. 쿠버 게이밍이 방금 전 교전 상황에서 또 사후불이 피곤해 있어서 무적 포인트로 이걸 라운드를 또 내줬습니다. 제닉스톰에게. 야 이걸 왜 이게 그래서 제가 대회 경험이 있다 보면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로 두 개의 포인트를 내준다는 건 네. 추격하는 기세가 너무 꺾이네요. 쿠거 이게 왜 그러냐 분위기가 슬금슬금 쿠거가 연속 두 개의 라운드를 넣으면서 달라지고 있던 그 시점이었고 저는 조금 더 암울하게 보는 이유는 드래곤 로드는 진짜 제닉스톰이 너무 잘해요.